그좀 약간 바보 같고 귀여워. 띵! 이런 느낌. 더럽게. 예쁘다. 맞지? 햇빛 너무 예쁜데?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매차 오이시 매차 오이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섭사탕입니다. 저희 곧 오사카에 도착합니다. 구름밖에 보이지 않네요. 오사카에 도착했어요. 지금 간사이 공항에 도착을 해서 지금 유니버셜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너무 기대돼요. 그리고 제가 회사 여행을 왔잖아요. 소연이랑 그리고 민지 이렇게 셋이서 왔는데 애들 너무 설레하고 저도 너무 설레고 좀 재밌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어요. 와 근데 날씨가 정말 후리하지요? 일단은 이쪽 옆에 짐을 맡기려고요. 큰 캐리어들을 맡기고 안에 들어갈 겁니다. 캐리어가 두 개 딱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어, 마멘이 닫아. 닫아. 닫고? 아니야? 아니, 세 개 넣었어. 굿! 오, 이거를 제 눈으로 보다니요. 이거 엄청 더 크다. 이번에 그렇게 많이 하셨나요? 유니버셜은 처음이신가요? 오사카 유니버셜은 처음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지금 지구를 보러 왔어요. 지구님들 잘 놀다 갈게요. 같이 갈게요. 하트 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더 귀여운 것 같아. 이거 어때? 완전 귀여운데? 약간 대두샷 아니에요? 이것도 마음에 들지만 쓰고 다니지 못할 것 같네. 다음 모자. 이거 약간 패션 모자 같고 귀여운데? 이렇게 할까? 그 좀 약간 바보 같고 귀여워. 잉! 이런 느낌. 첫 번째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와. 더 높게. 저 밥을 주문했는데 번호표를 이렇게 크게 주시네요. 귀엽다. 와 귀엽다. 근데 이게 맞나 모르겠다. 근데 괜찮으시죠? 어? 할머니! 어? 할머니 될까 봐! 할머니 될까 봐! 도와줘요 할머니! 아 음만 진짜 많이 주셨네. 메뉴 두 개만 시켰는데 다른 데서도 먹어보려고 여기서 배부르게 안 먹고 또 나가서 또 먹으려고 두 개만 시켰습니다. 예쁘다! 맞지? 햇빛 너무 예쁜데? 여러분 오사카 놀러오세요! 액자가 움직인다! 난 너무 재밌었어. 근데 나는 마리오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도 마리오보다 훨씬 야나 아니 심장이 쩔고 쩔벙 블로그 찍었는데 여러분 해리포터 오면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디서? 여기서 잘하노. 이번에는 미니언입니다. 카레랑 그리고 치킨 밥 이렇게 시켰어요.
아무거나 짠. 도마지잔. 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켜. 하나씩 나눠 먹어 보려. 여러분, 오늘은 이튿날입니다. 오늘은 교토를 갑니다. 저는 오사카 놀러 왔을 때 교토가 제일 좋았어가지고 오늘 교토를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미니원이라고. 저희는 지금 교토에 우동을 먹으러 왔는데요. 줄 서 있어요. 배고파. 냉우동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튀김 세트랑 같이 시켰어요. 먹어볼게요. 꽤 많이. 이거는 너무 먹으러 했잖아. 응. 맛있다. 맛있어. 아, 깜짝이야. 뭔 일 있는 줄. 먹어볼게요. 야맛이 많이 난다. 어때? 나는 별로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날이 엄청 쫄깃쫄깃해. 다시 새우를 한번 먹어볼까요? 어? 뭐 하는구나. 저는 진짜. 맛있지? 어. 완전 통통하다. 그니까 완전 통통. 정말 1분 나온 음식 처음 먹는다, 이거. 아, 그런데 아직 유니버셜을 처음 더 먹어가지고. 소리 향 많이 나네. 와, 날씨 진짜 예쁘죠? 지금 길이 너무 예쁘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한번 산책하고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짠. 여러분, 저희는 카페를 왔는데 여기는 차를 파는 카페입니다. 탑 앞에 있는 카페인데 커피 대신 차를 마셔봤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 것도 보여주세요. 약간 그거 같다. 코션. 아, 코션? 이건 뭐지? 회복제. 오, 색깔 튀긴데? 너무 예쁘다. 야, 보라색 너무 예쁘다. 이건 빨간색이네. 탈탈탈. 오늘의 컨셉 노란색이래, 너. 야, 오늘 색 너무 예쁘다. 그니까. 그게. 어이구. 집으로 가지 탈탈탈. 이게 세 번까지 리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맛볼까요? 맛있대. 맛있다. 네가 방금 먹었어. 이게 1. 애플 캔디. 애플 캔디. 캔디 애플 라이브. 次 도마리마스. 어떠신지? 맛있어요. 뜨거운데요? 살 뒤였다. 역시 모츠나베 맛있다. 추가로 저거 좀 팍팍 뿌렸어도 되겠다. 뿌려달라 하자. 여기 혹시 알바서 더 보고 싶은가요? 어, 그런 김에 한번 더 먹는 거죠. 왜 들어있냐? 이게 팔팔 안 끓는 게 왜 이렇게 뜨겁지? 왜 너를... 냄비 때문인가? 아까 팔팔 끓여서? 잘 안 씹는 거야, 이거. 오! 어? 있네, 고춧가루. 고춧가루야?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와, 오늘도 볼 때리는 스티커 사진. 야, 미치 못하다. 진짜. 무서운데, 너무? 야, 이거 봐봐. 누구세요? 미쳤어요. 손가락 꺾인 거 봐봐. 저는 오늘 교토에서 모든 일정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자카야까지 갔다 온 상태라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너무 오래 하고 있었더니 너무 답답해가지고 빨리 씻고 싶어요. 제가 오늘 세수할 때 쓸 화장품은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미셀라 클렌징 오일입니다. 그 클렌징 오토로 유명한 바이오더마 아시죠? 그 브랜드에서 나온 클렌징 오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더마랑
카카오톡 캐릭터 토심이랑 이제 콜라보를 했대요. 제가 오늘 여행한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짠! 토심이 헤어 스크런치랑 바이오도마 클렌징 오일이랑 콜라보를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토심이? 너무 안 귀여워. 이 친구를 제 머리에 이렇게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줍니다. 귀여워. 내 씻는 거 지켜봐라잉. 이 오일이 클렌징이랑 스킨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클렌징 단계에서부터 피부에 영양 공급을 해줘가지고 피부 장벽 강화를 해주고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그런 것까지 말끔하게 지워주고 노폐물이랑 미세먼지 이런 것도 말끔하게 제거를 해주는 클렌징 오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로 한번 세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이랑 그리고 마스카라 다 지워졌어요. 세수 끝! 이게 세정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민감성도 사용할 수 있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이라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까 전에 화장, 눈화장 지운다고 막 비볐었잖아요. 근데 눈시림이 전혀 없어요. 이게 촉감은 홀리한데 굉장히 워터리한 제형이고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이 잘 되어가지고 피지가 쏙쏙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한 메이크업을 다 지워봤는데 얼굴이 바로 진정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스킨케어도 같이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얼굴 땡김이 없어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씻고 나면은 건조해서 얼굴이 막 땡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킨케어까지 같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런지 얼굴 땡김이 전혀 없고 좀 뽀송한 느낌이에요. 오일 제형인데 2차 물세안 없이 마무리가 된다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여행 오는 날 화장품 필요한 것만 막 챙기잖아요. 아이 리무버, 클렌징 워터, 화장솜 이런 거 다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딱 챙겨와서 짐을 더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딱 챙겨와가지고 화장실 올 때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미셀라유 클렌징 오일이랑 그리고 토시미 기획 세트로 올리브영에서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 귀여운 토시미 스크런치랑 그리고 클렌징 오일 그리고 휴대용 5mm 두 개 이렇게 기획 세트로 일주일간 진행이 된다고요. 일주일간 진행되는 기획 세트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세수를 끝냈으니까 얼른 자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그 전에 자기 전에 제가 빨래를 널어야 돼요. 아니 이 숙소가 수건을 총 6개를 줬거든요. 큰 거 3개, 작은 거 3개 이렇게 줬는데 3일 묵는데 빨아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분을 안 주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에어비앤비지만 이런 곳은 또 처음이라서. 또 여기 세탁기가 있긴 있거든요. 이거 왜 여기 빨래줄 보여요? 여기 빨래를 놀아야 돼요. 진짜. 얼른 넣고 자볼게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내일 다시 영상 켤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3일차 남바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스시를 먹으러 갈 거예요. 모짜야끼 언제 먹어? 너는 마지막 날. 너 좀 먹고 싶구나. 아니면 스시 먹고 모짜야끼를 먹고 간단하게 먹고 이자카야를 가자. 스시를 지금 먹으러 가봅시다. 맛있게 해주세요. 못 알아들으시겠지. 오늘 가시면 잘 부탁드려요. 어, 저기도 나오네. 보로, 프렌드 히라메. 오, 히라메. 예스. 맛있죠? 야. 맛있지? 레몬맛 많이 난다. 너무 좋고 진짜 맛있다. 어, 이 정도 가치가 있는 맛이면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엄청 통통하다. 최고. 이게 참치라 했나? 어.
야, 진짜 기름지고. 와, 진짜 기름지고. 너무 맛있다. 와. 애들 먹은 참치 제일 맛있다. 매차 오시, 뭐 이렇게. 매차 오시. 감사합니다. 재밌어. 아, 맛집.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 오! 가리비! 가리비! 네, 청총애님. 네. 한국말. 수마도 엄청 공부했습니다. 오! 그거이!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드디어 글리코상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을 인증샷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많다, 맞지? 와,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카페를 바로 왔어요. 시아라비스. 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오늘 통근신어가지고 완전 숨불리는 방이거든요. 오늘 너무 추워서 따뜻한 걸 입고 가야겠어요. 진짜 칼바람이에요, 칼바람. 근데 여기 분위기 엄청 좋습니다. 분필로 이렇게 적었었어요. 저희도 여기 하나 적었어요. 박유선. 여러분, 눈이 와요! 야, 머리에 앉았어, 눈이. 부산 사람들은 눈은 완전 희귀템. 지금 이제 우메다로 가봅시다. 출발. 일단 오늘 너무 추워서 실내에서 놀 겁니다. 갑시다. 출발. 여기 딸기무침 먹으러 왔어요. 바로 여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와, 근데 모찌 진짜 크다. 엄청 크다. 프리미엄 딸기를 구매했습니다. 크기는 요 정도? 제가 손이 좀 큰 편인데 이렇게 잡히는 크기. 맛있겠다. 대박. 와우. 딸기도 크고. 맛있다. 신선해. 근데 하나에 5,000원이라는 게 좀 가격이 엄청 부담스럽게 하지만. 540엔이었습니다. 응, 540엔. 짠. 저희 몬제키토 먹으러 왔습니다. 치즈 들어간 거야? 아니 아직 치즈 마지막이. 깻잎이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리조또 같지? 약간 리조또 같은 느낌. 이거를 맛집만 잘 간 것 같아. 뭔가 애매한 거 없이 막 다 맛있어. 이러면 나 이제 키워야지. 아, 솔직히 좀 걱정했지. 수업 갈 것 같고 영어 안 하고 있을 것 같고. 야끼니코만 잘 하면 나잉. 아, 흘린 날이 어때요? 아, 오늘 처음으로 흘렸거든. 쥐! 나 텐션이. 이 빌딩이래. 빌딩이 진짜 저희 이제 햄라이브 타러 간 거예요. 저희 여기 와키니코를 먹으러 왔는데 저희가 1시간 이상 웨이팅하고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설이랑 갈비살. 치맛살. 우설 중에서도 프리미엄 우설. 프리미엄 우설. 속도가 굉장히 느려. 아빠 죽겠다, 그이야. 맞다, 이거 까먹을 때 이런 거야. 옷을 안 입는다. 먹는 건데, 이거 씻고 있는 거지. 그냥 원래 다른 데 아삭아삭한 데 먹는데요. 코어파에서 먹으면 아삭아삭한 느낌 별로 안 나고. 녹았어? 진짜 녹았어. 왜 이렇게 밑에 있는 거야? 이거 좋으니까. 아, 배고파. 아, 불 빼네. 빼준다. 오, 좋은데 얘? 갈비 데스. 갈비, 맛있다. 야. 찍어 먹기 열심히 하겠다. 아, 우소리가 맛있다. 나도 맛있어. 더 시키자.
멋있다. 이건 너무 오빠잖아. 갈비볶음밥도 한번 시켜봤는데 아이얼이 약간 육개장 같아요. 그리고 고기 추가. 와, 여기 남바의 돈키호텔 왔습니다. 매장이 엄청 커요, 엄청. 여기서 쇼핑을 야무지게 해볼게요. 저희 쇼핑 리스트입니다. 별로 많이 산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필요한 것만 쏙쏙 사왔습니다.